이곳은 상무지구 치평동 일대의 금요시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주민들이 이곳의 폐쇄를 전면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존폐 갈림길에 놓인 금요시장, 그 이유와 실태에 대해 자세히 취재해봤습니다. 광주 치평동 일원에 위치한 금요시장. 광주 전남 농민들의 직거래 장터로 출발해 20년 동안 상무지구를 대표하는 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요시장의 폐쇄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가 차가 다니는데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인도에는 짐을 자판을 사고 인도에다 짐을 싸주니까 이렇게 해서 폐쇄 요청을 제출했죠. 그리고 저도 이제 진정서를 서부청에다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려는 상인들이 도로를 점거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것은 물론 심각한 교통체증까지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평동 주민자치회와 상가번영회 등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결성, 논의 끝에 해당 구청에 상무금요시장 폐쇄를 요청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는 이용 자제를 부탁드려왔고 상인 여러분께는 자진 정비를 요청드려왔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께는 안내문을 전달해드렸고 상인 역시 안내를 하면서 자진 정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상무지구의 유동인구는 20만 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만큼 불법 노점상이 미관을 해치고 광주의 위상까지 낮출 수 있다며 서구청은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로써 총 3구간 중 54개소가 있었던 1구간은 정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은 2~3구간의 200여 개소 상인들은 이동을 거부하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서구청의 집중 단속으로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막막함을 토로했습니다. 각 대표들과 또 구청과의 그런 만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상무시장을 없애자는 그런 회의가 나왔는데 우리를 뺀 배제한 나머지 그분들만은 일방적인 그런 없애려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자리를 고수하고 장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상인회는 금요시장을 그대로 두는 대신에 도로 혼잡과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정비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상인들의 자체적인 정비가 이곳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금요시장의 폐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체형을 솔직히 오네요. 오는 거 아니고 오는데 그래도 이것은 불법이니까 이왕이면 불법으로 해서 폐쇄 조치를 했으면 한다고 저는 보냐고. 하지만 상인회는 생계를 이어갈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을 폐쇄할 순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좁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에 우리 이를 갖다 250명이나 되는 그 숫자들을 갖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해결책은 뭐 여기에서 대화뿐이 없습니다. 서로 이 아파트 내 대표들과 또 구청과 우리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과 행정기관 그리고 상인회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가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대화를 통해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인 뉴스였습니다.